꼰대 아이쿠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지난번 파리 남부 프랑스, 남프랑스 한 달 살기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조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영상 편집을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공부를 조금 한 거죠. 그러니까 한 6, 7개월 전인가 뭐 이렇게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걸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문턱에서부터 좌절감을 느끼고 이렇게 따라갈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뭐 개인 교사를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가지고 또 그걸 제가 찾았죠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동영상을 직접 찍고 업로드 시키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그것까지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뭐 조금 제가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배웠습니다.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제게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뭐 변화라 해봐야 똑같은 건데 누구나 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뭐 일하고 뭐 때 되면 또 밥 먹고 또 자고 뭐 그게 사는 일상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이 노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뭐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뭐 유튜브도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. 촬영은 물론 편집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직접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.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 양평에 제가 캠핑카 갖다 놓은 그 제 캠핑장. 사실은 뭐 캠핑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뭐 남들은 다 세컨하우스 내지는 뭐 별장지 같이 이렇게 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곳인데 제 혼자 그렇게 또 이제 뭐 제 혼자는 아닙니다만 제 후배랑 같이 캠핑카를 갖다 놓고 지내기로 했었죠. 근데 그 캠핑카만 갖다 놓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뭐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배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냐면 다 집을 짓고 이렇게 뭐 꼭 가꾸고 사는데 저 혼자 그렇게 뭐 덩그렇게 뭐 이상한 뭐 차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뭐 아무것도 꽃도 한 송이 안 키우고 뭐 이러면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뭐 정원을 가꾸거나 잔디를 심거나 하는 거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한 20년 정도 제가 90 정도 될 때까지 거기에서 주말 내지는 생활에 뭐 3분의 1 정도는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준비를 좀 아주 조금 철저하게 했습니다.